저는 반갑습니다. 출발 연수입니다. 출발!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제가 대학로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로에서 좀 살았거든요. 이제 공연도 많이 했었고, 개그맨 지망생 시절도 대학로에 오래 있었는데, 오늘 제가 동료, 지금 아직도 대학로에 살고 있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버 박진지입니다라고, 제 SBS 이제 개그맨 동생인데, 유튜버 박진지입니다. 우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학로에 있는 문화라던가, 그런 맛집을 뭔가 소개한다는 전제하에 자꾸 박진주 홍보를 할 겁니다. 어? 박진주 계속해서 띄워주고 쪽팔려서 지구멍이 숨을 정도로 제가 오늘 이 친구 한번 최대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부터 출발 연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니다, 옵니다. 진주입니다. 박진주입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사람 너무 많은데? 아니, 사람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오늘 패션이 골무입니까? 골무? 아, 골무죠. 순간 머리 보는 순간 바느질 할 뻔했어요. 아, 바느질 하시죠. 바늘 어디 있어졌습니다. 일단 우리 진주야. 어디로 갈 거야? 일단 오늘 제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뭐 때문에 불렀는지. 왜? 지금 사실. 보고 싶어서? 어? 골무 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 따라, 길 따라. 추억 따라 길 따라 몰라요? 몰라 처음 봤어. 따라쟁이라고. 오케이, 추억 따라 길 따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추억 따라? 추억 따라 길 따라 이렇게 하지. 자, 갑니다. 추억 따라 길 따라. 오늘 대학로 편입니다. 박진주 양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로니에 공원. 아, 그렇죠. 왜 자꾸 행사를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또 오랜만에 추억 돋으니까. 아, 여러분들 마로니에. 야, 그렇죠. 나흐물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주 아시죠, 여러분들? 유튜브 스타. 왜 유튜브 박진주입니다라고. 굉장히 그래? 유명한, 예. 혹시 아시죠? 박진주입니다. 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자 중에 제일 제이플라 다음으로 유명한 박진주입니다라고. 왜 이렇게 봐요? 미안해. 잘못했어.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보이시. 맞아요. 여자예요. 섹시와 보이시. 박진주입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네. 가자. 좋습니다. 나 지금 갈게. 맞지? 안 먹어도. 아니. 나 배 안 고파. 아니, 일단 마로니에서 일단 많이 좀 알려드려야지. 나 배 안 고파. 아니. 나 지금 알려. 약간 너무 창피해.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들. 나 부르지 말지.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단어 알고 있어. 진짜 왜냐면 아니야. 왜냐면 아는데. 너무 창피해. 나 지금 가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괜히 가가지고 있잖아. 박진주 씨,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나 좀 뻘지. 다들 민망해 하시니까. 다 애형이야. 야, 다 애형이야. 무슨 다 애형? 지금 나 다 너라고. 내가 애형이야. 내가. 유튜브에 떠오르는 샛별. 가자. 유튜브계의 음바페. 그렇지. 야, 박진주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박진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유튜브 스타 박진주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번 출구로 좀 지나가지고 근데 공연 문화가 박진주 다시 박진주. 야, 방금 너한테 손 짓하는 거 봤어? 진정했던 날만. 어디가? 박진주 어디가? 아니 지금 어딨다? 뭐 따라 뭐 따라? 뭐 따라? 추억 따라 길 따라. 추억 따라 길 따라. 그럼요. 튼튼홀 사거리인데 여기에서 우리 또 박진주 양 포함해서 SBS 개그맨 분들이 여기서 다 옛날에 회의를 했었어요. 단어 알아보고 온다 봐. 예. 박진주입니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떠오르는 샛별 박진주입니다. 그렇죠. 섹시와 보이지. 섹시와 보이지. 야, 진주야. 너 다 알아봐. 아, 진짜로. 나 진짜 못하겠어. 집에 갈래. 아, 너 다 알아본다니까 지금. 자, 뉴욕타임즈에서 뽑은, 예, 가장 세계에서 영향이 있는 여자 73위, 예. 1위 누구야? 1위 누구야? 나 73위 1위 누구야? 리설주. 리설주. 1위 리설주. 아, 진짜야. 너 73위야, 너 지금. 2위 누구야, 2위? 2위? 호치 골드 먹어. 야, 너 73위야. 뭔 소리야. 야, 해지되지 알지? 735위. 그래. 야, 너 좀 다 알아봐. 예, 맞습니다. 예. 예. 진짜 너무 창피해서. 박진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차사 공연장이 여기 있었던 위치고, 여러분들. 출발해서 수많은 개그맨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BS 단연 돋보이는 박진주입니다. 그렇죠. SBS 최고의 개그우먼,
박진주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보이시 잘하네 안녕하세요 어 잘하네 여자예요 섹시 예 바로 박진주 아 진짜 다들 예 박진주입니다 유튜브 유명 스타 박진주입니다 예 여기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예 여기 한번 예 여기 한번 나 찍어줘봐 한번 어디 여기 예 박진주입니다라고 예 아 진짜 다들 박수 한번 예 하하 난리 났잖아 지금 예. 나 너무 창피해 봐봐 나 너무 창피해서 이제 그냥 안 찍으면 안 돼? 야 아니 왜 이럴라고 나 불렀네 너 지금 추억 따라 길 따라 무시해 지금? 아니 그럼 추억 따라 길 따라만 가 왜 따라 추억과 길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아니 왜 난 추억 난... 따라 길 따라 지금 대학로에 한 3만 명 정도 오셨는데요. 아, 무슨 소리야? 28,700명이 다 알아봅니다. 와, 예, 맞습니다. 예, 아, 유튜브 스타 부산의 딸 양팡 다음으로 박진주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조용히 해. 예, 맞습니다. 제발, 예, 아유, 예, 아시죠? 박진주입니다. 아,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보이시. 예. 아, 기사님 아시죠? 예, 박진주.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야, 너 다 알아봐. 오빠 참으면 안 돼. 아 추억 따라 길 따라인데 왜 내가 나오냐고 아니 너가 대학로의 딸이니까 뭘 딸이요 너 누가 몰라 왜 내가 딸 여기 왜 여기 아직 사는 줄 알아? 왜? 여러분들 붙였어 없어진 게 한 달 전에 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팩트는 이거예요 조만간 이제 종로구 을로 해가지고 여성 의원 박진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뭐 아무한 대잔치예요 그렇죠 종로구에 섹시의 모시, 섹시와 모시, 남자, 여자 모두 다 평화되는, 평등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죠. 기호 2번을 섹시와 모시 박진주입니다. 그렇죠. 니가 진짜 근데 유명하지 못한 것 같다. 어? 너 온다니까, 봐봐. 귤 틀어본 거 봐봐, 저기 귤. 지금 뭐, 너 온다니까 귤 지금 농장에서 바로 지금 이렇게 따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가 집으로 가는 여러분들. 나 찾았다 갈게.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예예 예. 이쪽 예 새우 가시면 되세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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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박진주입니다 예 박진주 맞습니다 예 그렇죠. 뭐 뒤에 이거 뭐. 야 일부러 지금 타는 티나니까 나중에 뒤가. 맞아 뒤에. 골목길에서 타려고 야. 어디까지 여러분들, 할지 한번 보자. 역시 박진주입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뭐 대학로에 있는 술집이라던가 영화관 많은 그런 문화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로 4번 출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나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몇 시야? 너 뭐 시야 한다고? 왜 가? 몇 시야 지금? 지금? 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시냐고?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보이시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예요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잘하네 보이시. 잘하네 어떻게 더 해봐 아 더 해봐 아 좋다 아 맞죠 어떻게 했어 지금 맞죠? 하나, 다시 한번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박진주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의 박진주입니다 예. 오빠 곧, 나 집에 갈래 곧 총선 나갑니다 뭔 총선? 곧 출마하니까요 소중한 한 표 너무 창피하다 대학로 최고의 맛집 황선생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시죠? 여기 박진주입니다라고 예 그렇죠 3대 개그맨에서 이영자 그 다음에 송은이 박진주 해가지고 예 근데 유명한 개그맨이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간장만 주거든 봐봐 파를 넣어줬어 이거는 웬만한 국빈급 아닌 이상 대접하기 힘든 경우야 봐봐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이거 안 죽은 거야 원래는 맞아 국물이 좀 귀하긴 해 오빠 먹지 마 내가 먹어 그럼 누님 나 좋아 그럼 너니까 좋지 내가 썼어봐 이걸로 찔렀잖아 그럼 아 이런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명 스타 먹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닌 여러분들 유명 스타의 오뎅 어묵 먹방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유명 스타의 어묵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아하 아. 예 여러분들 천원 예 천원 여기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생시키고 예. 천원 넘은 거 아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컨텐츠입니다 추억 따라 길 따라 대학로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대학로 우리 박진주입니다.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저 나오고 팬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추
추억의 장소 대학로에 오셨으니까 네. 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는 걸 저도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그냥 다른 데만 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기회가 오신다면 꼭 대학로 한번 놀러 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추억 따라 길 따라 대학로 편 첫 번째 게스트 우리 박진조입니다. 우리 친구와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 마지막 멘트 한번 해가지고 추억 따라 길 따라 해가지고 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 따라 길 따라 아하! 오케이 오케이 자 껐어 껐어 갈게 바로 하는 거야? 뻘쭘하게? 아니 뻘쭘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일 뻘쭘한 게 뭐가 뻘쭘한 게 뭐가 뻘쭘한 게 뭐가 이 최악이야 어? 최악이라고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어 갈게 가고 오빠 연락할 테니까 아니 전화 안 해도 돼 이제 이마에 오빠 차단이야 그래? 영상 있잖아 네. 다음 주쯤 연락 가니까 추억 따라 길 따라 봐봐 이거 아니 나 모른 척 해줄게 뭘 모른 척해 나도 추억으로 남길게 우리 둘만의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진지하게 들어가고 갈게 그런데 마지막 멘트 한번 하고 박진 쪽팔리고 가겠습니다 유튜브 대스타 박진주입니다 파이팅 박진주입니다 자 헛